2018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다시 할까? 너무 다시 할게요. 그럼 어떡해. 다시. 안녕하세요. 통통TV의 주연 제시카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18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올해 MWC 행사에서 공개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프리뷰 영상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다양한 기업들 참여하고 또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가 될 텐데요. 가장 기대되는 바로 삼성 갤럭시 S9에 대한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의 갤럭시 S9은 사실 MWC의 하루 전날인 25일에 현지에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MWC 2018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개에 기가 눌린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신제품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정도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는 S9 프리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안 그래도 이번 MWC 2018은 한국의 독주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에 이어서 LG도 새로운 기계를, 제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V30을 2018년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2018년형 V30의 이름은 V30 알파, V30 아이코닉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면 그 초점이 맞는 순간 이게 인물인지, 강아지인지, 꽃인지 이거를 다 구분해내서 거기 딱 맞는 거기에 딱 맞는 사진 모델을 최적화해서 골라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물건 이런 것들을 딱 찍으면 그 물건을 파는 쇼핑몰을 연결해준다든가. 사실 요 이미지 검색 부분은 갤럭시에 탑재되어 있었던 빅스비 비전에 있던 기능과도 흡사한데요. 얼마나 차별점을 두었는지도 한번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음성 명령어를 기존에는 23개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32개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네, 다음은 화웨이예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리뷰도 했었죠. 그쵸. 작년 MWC에서 화웨이는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P10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제품의 차기작은 P11, 11이 아니라 P20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모델인 P20이와 함께 플러스 프로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P20는 화웨이 자회사인 실리콘의 최신 프로세서인 기린 970이 탑재될 예정이고, P20 플러스에만 업그레이드된 기린 975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P20는 4기가 램, 플러스와 프로 모델은 6기가 램과 64기가 내장 스토리지를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후면 카메라는 놀라지 마세요. 3개의 렌즈를 장착한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 3개요?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20 프로 모델은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화웨이가 이제 예전의 화웨이가 아니에요. 다음은 또 다른 중국 브랜드 샤오미예요. 샤오미는 2016년도에 처음 MWC 행사에 참가를 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미5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올해 MWC 2018에서는 미7, 미맥스3의 부스는 등장을 하지만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미7은 전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갤럭시 S9 때문인가? 그럴지도 몰라요. 미7은 6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 그리고 6기가 램을 탑재한 전형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거기에 3D 얼굴 인식과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맥스3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품이 전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저희가 또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꼭 살펴보고 올게요. 그리고 소니에서도 신작을 내놓는다고 해요. 소니는 이번 MWC에서 엑스페리아 XZ 시리즈의 신제품인 엑스페리아 XZ 프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델은 5.7인치의 4K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소니 제품 중에서는 최초로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들이 점점 듀얼 카메라를 너도 나도 다 장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세에 소니도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요. 듀얼 카메라. 사실 듀얼 카메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HTC에서는요, VR 기기인 바이브 프로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바이브 프로는 무려 29개의 수상 공무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온갖 시상식을 휩쓸고 다닌 것 같아요. 해상도 2880-1600의 듀얼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어서요, 고화질의 VR 체험이 가능하고요. 무게중심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무게도 낮춰서 더 편안하게 VR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근데 우리 사실 또 VR 하면 저희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서워요, VR은 진짜 이제 VR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정말 너무 실감나고 무서워요. 네, 다음은 레노버예요. 작년 MWC 행사에서 모토롤라와 레노버 공동 부스를 마련했던 모토롤라는 올해 MWC에서 보급형 제품인 G시리즈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될 모델로는 모토 G6로 보급형 플러스 모델인 모토 G6 플러스 그리고 중저가형 G6 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총 구성이 된다고 해요. 또 모듈형 스마트폰인 모토 Z3와 Z3 플레이 저가형 모델 모토 E3도 함께 전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보여주지만 이게 다 보급형 제품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상이라는 점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MD 글로벌이라고요. 노키아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18대 9 화면비에 HD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노키아 7 플러스 그리고 QHD OLED가 탑재된 노키아 9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키아 7 플러스의 실사진이 유출이 됐어요. 그 사진에 따르면요, 갤럭시 S9처럼 화면 가장자리가 구부러져 있는 곡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노키아의 스마트폰은 저는 실제로 이번에 가서 보게 된 다음에 처음 보는 저도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MWC 행사에는 이렇게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도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이 자동차 부문에서는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인 바이튼 그리고 BMW에서 새로운 커넥티드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전시장에서 저희가 이 새로운 차들을 만나게 된다면 꼭 한번 시승기에도 도전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국 대표 통신사들 중 하나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드론, AI 등과 관련된 5G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또 그 부분도 전가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직접 현장에서 핸즈온 영상들과 그리고 리뷰 영상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스페인에서 인사드릴게요.